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이몬킴입니다. 아, 오늘은 댓글에 가장 많이 달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 갖고 음식해달라. 이제 뭐 고든 램지식 삼겹살 이런 얘기가 많이 달아주셨는데 너무 다른 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오늘 그거 말고 이 통삼겹을 가지고 오렌지 소스에다가 졸이게 될 겁니다. 오렌지 소스. 오늘 오븐에다가 하면 이게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압력솥이 있기 때문에 압력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데에서 음식을 하려고 해요. 당근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고기가 위로 올라가고 당근이나 채소 같은 게 밑에서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소는 밑에다 갑니다. 조심하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살살 샐러리도 한 두 대? 좋아하시면 한 대? 샐러리랑 삼겹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당근 먹고 싶다. 그리고 양파도 하나를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나중에 삼겹살이 올라갈 판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늘도 넣어주시는데 좀 많이 넣었어요. 한 8알? 9알 정도를 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치킨 스톡 안 갖고 계시면 항상 자, 이게 삼겹살이 지금 3kg, 2.5kg, 3kg 정도 되죠. 근데 여기다 이제 또 껍질, 바피가 안 돼 있는 걸 사다 주셨어요. 땡큐. 나 이거 어쩜 이렇게 잘 어울려? 내가 봐도 장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모양이 재밌을까? 이 삼겹살들은 다뤄서 나중에 다른 음식 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모양을, 이 정형, 성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할 때.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지금 1kg 이상 되거든요. 고기를 그대로 넣어서 익힐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동그랗게 옆을 좀 잘라갖고 동그란 걸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인위적이다. 나랑 안 맞아. 나랑 네? 하트. 이야 하트. 이럴 땐 팁 드리자면 빵칼 있죠. 빵칼로 긁으시면 잘 긁어요.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기를 위에다 이렇게 칼집을 안 내놓으면 추측이 되면서 찢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익어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칼집 내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보시면 여기 얇게 근막이 있기 때문에 근막 정도는 그어 놓으셔야지 모양이 터지지 않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뿌려서 속에다 배게 익어주시고 기름을 두르시고 지금은 올리브오일 썼는데 집에 식용유 있으면 식용유 쓰셔도 됩니다. 껍질 쪽부터 통으로 껍질을 튀기듯이 익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동안에 저는 옆에다가 바로 같이 넣을 용액을 만들 텐데 사실 고기를 완벽하게 익혀갖고 집어넣으셔도 돼요. 시간이 더 빨리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그러면 속에 있는 질감은 조직감이 좀 틀려져요. 자,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한 두 컵 넣어주시고요. 흑설탕 한 4분의 1컵 정도, 85g 정도 넣어주시고 그 치킨 스톡을 두 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워도 안 쪼그라들죠, 칼집을 넣으니까. 제가 소금을 뭐 많이 넣어도 된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소금 다 떨어져 나오죠?
붙어 있는 건 거의 일부밖에 안 되니까 꾹꾹 눌러서 있는 소금도 좀 어차피 들어가서 또 한 번 소금이 빠져 나올 거예요. 그거 잘 익었죠? 껍질을 절대로 위로 올려야 됩니다.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소스를 오렌지하고 설탕을 섞어놓은 거 있죠? 아까 치킨 스톡은 밑으로 넣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흑설탕 있죠? 아까 흑설탕 집어넣은 거 이러면 약간 더 나중에 윤기가 돌아요. 이제 이렇게 올리셨으면 맨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세요. 끓이신 다음에 불을 줄이세요. 압력솥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까다롭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차피 끓는 점은 똑같으니까 끓는 점까지 확 끌어올리신 다음에 불을 줄이셔서 낮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끌어오르면 여기 피피 소리가 나죠. 그럼 불을 중간 정도로 줄이고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뜸들여서 혼자 다 빠지는 시간까지 하면 한 40분 걸리겠네. 그 다음에는 뭐 일이 없어요. 사실 꺼내면 되니까 일단 끓일 동안은 최대 불을 올려서 끓일게요. 이게 사실은 지금 30분보다 좀 더 됐어요. 40분 정도 됐고 여기서 사실은 가만히 냅둬서 뜸을 들여서 김을 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안 될 때는 시간이 없으시다 들고 가셔서 찬물을 위에다 막 내리뿜으면서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압력이 낮아지니까. 난리 났다! 막 물 튀고 막 댁에서 하실 때는 그냥 천천히 자기 김을 쫙 빼시는 게 좋아요. 뜸 들이듯이 항상 조심하시고 열어보겠습니다. 아직 이 소스 버리지 마시고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때 빨리 설탕을 누가 뭐라고 그러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단짠이야. 소금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을 테니까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오븐에서 하면 한 번에 돼요. 사실 오븐에다는 위가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븐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껍질이 한번 익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바삭해지겠어요. 설탕 묻었으면 달고 자, 여기서 음식은 모두 고기는 레스팅이 들어가야 되니까 굽지 않고 삶아도 잠깐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소스를 만들게요. 이 고기를 삶고 남은 어마어마한 육즙 한 컵 정도 넣으시고 오렌지 주스 한 컵 졸이세요. 여기다가 설탕을 많이 전분 약간을 설탕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럽같이 변할 거거든요. 그 전에 한번 잘라볼까요? 자, 오렌지 삼겹살이 준비됐습니다.
요 지방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비계 부분이. 노각. 살보다 맛있어요. 오렌지랑 소스 잘 맞고. 그러니까 통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냥 스테이크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도 삼겹살이, 매일 드시는 삼겹살이 이제 좀 질렸다, 구워 먹기 싫다, 수육은 근데 너무 흔하다 했을 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맛있어요. 와, 주인공, 주인공. 완전 맛있어요. 저 원래 과일 안 좋아하는데. 나도 파인애플 피자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위에서 욕하겠는데. 아, 너무 이런 난고기에 수육에. 누가 욕을 해요? 아니, 위에서요. 위라니? 위에서. 위에서. 아, 위에 속에서. 나 저 위에. 와, 집주인. 집주인 뭐 얘기하는. 난 그래도 위에 왜 돼지고기 사 왜 우리가 뭘 해도 왜 화.